관절염은 대부분 무릎에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깨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염이 생기면 머리를 빗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와 같이 가벼운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깨를 움직이는 동작에 제한이 올 수도 있고, 통증과 함께 어깨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어깨 관절염 치료로 팔이 잘 올라가지 않을 때 우선적으로 동작침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작침을 시술하게 되면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시술 즉시 팔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경혈 주입용 한약인 심바로 약침, 근이완 약침, 봉침 치료 등을 시행하면 통증이 감소할 뿐 아니라 어깨 근육의 혈액순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생이 어깨 관절 치료 한약이 있는데요. 관절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영양을 공급해 근육과 힘줄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한약으로 강화된 근육과 힘줄은 약화된 어깨 관절을 보완해서 치료와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깨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가 늦어진다면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 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